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 박은호준입니다. 같은 배색의 글러브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겐다 소스케 선수 모델이죠, 사실. 겐다 소스케 신형 모델인데. 네, 하나는 사실 연식이고요. 하나는 경식 오더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엄지에 보면 이 친구는 BPG 프로라고 이렇게 각인이 돼 있고, 이 친구는 BRGB라고 돼 있겠죠, 아마? 이렇게 BRGB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공교롭게 같은 배색의 같은 패턴의 글러브가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매장에 같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김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항상 Z 연식만 가지고 봤을 때, 야, 4인 야구나 뭐 중학교 엘리트나 뭐 고등학교 엘리트도 충분히 쓸만한 것 같은데? 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딱 극명하게 같은 패턴과 같은 배색, 같은 글러브 경식용 모델이 이렇게 또 옆에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 바뀌긴 하네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게 각각 개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공교롭게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펠트가 경식용이 훨씬 더 빵빵합니다. 이거는 뭐 펠트가 더 단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고, 펠트를 더 빵빵하게 채워 넣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펠트가 빵빵해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드함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 펠트를 빵빵하게 강하게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연식과 정말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가죽적으로도 사실 봤을 때 야, 이 정도는 뭐 충분하지 했었는데, 경식용이랑 보니까 연식용이 부드럽긴 하네요. 연식용 가죽이 약간 사면 가죽이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테르나스티어 같은 느낌입니다. 훨씬 더 원피 자체가 좀 두껍기도 한 것 같고, 밀도가 더 단단한 느낌의 가죽인 것 같네요. 껴보았을 때는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썼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니까 한번 이 직원분과 캐치볼 하면서 또 솔직한 이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태훈씨? 성훈씨, 예, 캐치볼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지금 낀 게 경식용이죠? 아, 연식용이구나, 연식용. 아이, 요러시쿠! 네. 아이, 와이, 와이. 살점이 많이 드러나긴 해요. 나도. 일단은 손바닥 부분부터 되게 오므려지는 것 자체가 가죽이 굳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오므려진다? 이거부터 있고, 받을 때도 느낌이 좋다. 예, 현재 한번 캐치볼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연식 글러브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요 정도면 거의 뭐 경식급 아닌가? 라는 생각했어요. 같은 모델 경식 글러브를 이제 또 써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는 딱 썼을 때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들어와도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러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훨씬 단단하고 훨씬 경식스럽긴 하네요. 근데 저는 좀 부드럽게 사실 글러브를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경식을 써보고 나서 연식을 써보니까 못 쓰겠네요. 연식 글러브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마인드는 변함없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왕이면 경식 글러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경식공을 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글러브로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펠트 차이도 뭐 극명하겠지만 이 가죽 차이가 이기지 못하네요. 이 글러브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 경신용 가죽이 확실히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글러브를 4인 야구에서 써도 된다는 마인드인가요? 써도 돼요. 충분히 써도 되고요. 그냥 내가 좀 소프트한 거 좋아한다 그럼 연식 쓰고, 하드하고 조금은 촉촉한 거 좋아한다 그럼 경식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식 글러브를 길 잘 들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걸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식 글러브를 애초에 쓰는 게 나을까요? 근데 연식 글러브를 제가 알기로 길 들이는 게 엄청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금방 사용한다 하면 저는 같은 상태의 글러브면 경식 사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작감이나 이런 거는 연식보다는 경식이 더, 연식은 손바닥 부분까지 같이 오므려지더라고요. 저는 그 오므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네, 손가락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식용 글러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연식용 글러브를 사실 갱코볼
일본 그 고무공, 일본의 그 겐코볼. 우리나라에는 사실 연식용 글러브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겐코볼 같은 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리그도 있고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 연식용 글러브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줬는데, 우리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랑말랑한, 이 말랑말랑해야 이 말랑말랑한 공이 튀지 않고 잘 잡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느끼는 게, 물론 연식용 글러브로 사실 경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갱코볼이 원체 말랑말랑하다고 표현했지만 엄청 딱딱한 그런 공인데, 저는 솔직히 야구공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말랑한 느낌은 아니라서, 표면이 말랑한 거지 이 강도는 말랑하지 않거든요. 사실 4인 야구 그리고 엘리트 중학교 엘리트 선수들까지는 연식용 글러브 써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도. 근데 기왕이면 또 좋은 거 쓰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또 경식용 글러브 가죽을 안 만져봤으면 몰랐을 텐데, 만져보니까 기왕이면 경식용 가죽을 사용한 글러브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죽 베이스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